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보세요. 예, 사랑은 눈물입니다. 눈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말로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은 눈물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겁니다. 아멘. 피를 쏟아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피를 쏟아 여러분을 낳았듯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여러분 정말 온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여러분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으심으로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빠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아무나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서,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예?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정말로 정말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복, 가장 소중한 복,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아야 돼.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서 그 피로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저를 잘 봐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시민권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미 큰 복을 받으셨군요.
여러분, 로또를 맞은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로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로또에 당첨되지 말자. 예? 여러분 로또 같은 걸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로또를 사지 말자. 망한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예? 제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되면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릴 테니까 저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 당첨되면은요 망합니다. 여기 정말로 로또를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땀 흘리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요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돈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벼락이 쏟아지면 좋겠죠. 예?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벼락이 쏟아지면은요 여러분 죽습니다.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요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돈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로또나 복권이나 그런 걸 사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말로 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로또 사는 사람, 복권 사는 사람 회개하시오! 그랬더니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메시지를 보내, 목사님, 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학비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그래가지고 다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예? 등록금 당첨되기 위해서 로또 샀습니다. 복권 샀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예? 한마디로 돈이 축복이 아닙니다. 돈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맞벌이 부부하는 분들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자녀를 제대로 살피고 돌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가정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정 봤습니다. 그냥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돈 버는데 막 눈이 새빨개 눈이 정말 새빨개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는요 자녀를 갖다 방치하고 여러분 막 그 돈 버는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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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러다가요. 그 자녀가 여러분 자녀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오. 필요할 때마다 돈 갖다 주고 막 뭐 사 먹어라, 뭐 사 먹어라, 뭐 양 음식 시켜 먹어라 막 요즘에 막 시켜 먹은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자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한테 돌봄 받아야 될 그 돌봄을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건강해지고 사랑과 관심 속에 자란 아이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벌이 부부 하더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돈 벌려고 막 거기에 몰입을 하면 안 돼요. 돈 좀 적게 벌면 어때요? 돈 좀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품에 안고 자녀를 깊이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녀를 과잉 보호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녀를 과잉 보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가 우상이 될 여러분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동안에 여러분 그 아이가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길러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막 보호하고 다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자녀에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독립심을 키워주고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에게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세워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자녀에게 다 해주면 자녀가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요 설거지도 하게 하고 요 집에 설거지 해야 돼 알았지? 아멘은 안 하는가 봐. 아멘 하세요. 집에서 나는 설거지 하겠습니다. 아멘은 안 하네 얘들이. 설거지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방 청소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냥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왜 자녀들이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에? 빨래도 나와 있으면 빨래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에? 그래야 됩니다. 에? 여러분 자녀한테 다 해주면 안 돼요.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깊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줘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요,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 예? 부부간에 정말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들키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은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절대로 돈을 추구하지 마시고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축복은 돈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예? 예? 삼성 회장 뭐예요? 누구?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저를 보세요. 저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재용보다가 훨씬 재산이 많습니다. 별로 못 알아보시네. 귀한 사람을 볼 때는 귀하게 봐주셔야지. 왜 그래요 지금? 예? 제가 삼성의 이재용 그 사람보다가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은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안 오실라는가 봐. 천국에 갔는데 그 집사님 어디 갔지? 그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십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인사,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십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한 사람은 돈을 만약에 여러분 천억을 벌어서 천억. 와, 천억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을 때 꼴가닥 죽을 때, 뭐 죽을 때 꼴가닥하고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꼴가닥하고 죽을 때 천억 싸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억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제 잘생긴 얼굴 봐주세요. 저를 보시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여러분, 천억을, 아니, 1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조 원을 쏟아부어도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한따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막, 여러분, 놀라는 표정으로,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예?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대단한 분이셨군요. 대단한 분이셔. 와,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지. 민주야, 놀라는 표정을 해야 돼. 와, 대단한 분이셨군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와, 대단한 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와, 대단한 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 보다가 제가 하늘에 더 놀라운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재산을 다 떨어부어도요, 다 쏟아부어도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 없는데 저는 천국에 저를 위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집이 저를 위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한번 내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막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들어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함따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소중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요. 이 땅에서 사업망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역경과 환란을 당하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저주는 아니요. 정말로 저주는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믿다가 지옥 가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따라. 내가 가장 귀한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돈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로또를 사지 마시고 복권을 사지 마시고 여러분은요 정말로 가장 영원한 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의 부모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면은요. 예.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는요. 한 가지 기도예요. 한 가지 기도. 다른 기도가.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촌에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고향말 아버지요. 할매요, 할배요. 우리 고향 말이요. 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를요, 1년, 2년을 기도한 게 아니요. 정말로. 우리 가정에는요, 정말로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막 유교 사상에 막 골똘해가지고 막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고 원정 제사까지 다녔어요. 원정 제사까지. 참 그 그러니까 의성에 우리 그 여러분. 바깥을 그 문중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막 원정 제사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요, 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희 형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저희 형님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왔거든요. 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명절 날이 됐는데요. 이제는 제가 형님 보고 우리 이제는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더니요. 저희 형님이 여러분 아버지 우리 이제 제사 지내지 말고 이제 예?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형님이 암 걸린 큰아들이 여러분 암 걸린 큰아들이 이제 우리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계기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요. 제사상을 차려놓고도 제사를 못 지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제사 지내지 말고 이제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요. 여러분 제사 못 지내고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 다음 주부터 교회 가마. 그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셨는데 정말로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유교 사상에 막 골똘하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도 주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마지막에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다가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저희 아버지 천국 가는 믿음을 주세요. 천국 가는 믿음을 주세요. 천국 가는 믿음을 주세요. 가톨릭 병원에요. 의사가 불러. 그때 코로나가 막 그래 그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부르면 갈 수 있어요. 의사가 부르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독하니까 예? 면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누님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날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오라 그러니까 제가 만나 뵈러 갔습니다. 예? 만나 뵈러 갔는데 제가 다른 말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는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님 병상에서 그날따라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혈소판 숫자가 막 팍 줄어들면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갖는 그 시간에요. 정신이 또렷해지고 완전히 나은 사람처럼 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갔어요. 저희 아버님 손을 붙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 어머니 천국 가 계시는데 아버지도 천국 가셔야 되죠.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천국 가야지. 이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지셨어요. 막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지. 아버지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 가려고 하면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평생을 우상 숭배한 것, 제사 지낸 것, 응?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천국 갑니다. 응? 그리고 제가요 한마디 한마디 따라가지고 다 회개를 시켰어요. 응?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갚아주시고 정말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다 따라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천국 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 갑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인 줄 모르고 제가 예수님을 급하다 싶어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다 점검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천국 가시려고 하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억울한 마음이 있거나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천국 못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거나 억울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지금 풀어야 됩니다.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우리 아버님이 알아들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시더니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어떤 어르신 이름을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 이름을 막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정머시기 머시기 예? 그 사람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을 내가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미워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하도 어릴 때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요 나갔다가 그 집 아이들이 전부 남자애들인데 덩치도 크고 그런 애들이 저를 몰매를 때렸답니다.
저를 몰매를 때려가지고, 저를 막 몰매를 때려가지고, 막 그 사람의 가족들이, 막 그 집안의 그 형제들이 그렇게 저를 몰매를 때리고, 여러분,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그 평생을. 예?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라고. 그분을 이제 미워하시면 안 된다고. 하,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런 관계가 깨어진 것까지 회개를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은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고 나가야 되는데, 예? 이곳에 저희들은 가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 꼭 의지하시고, 예수님 제가 아직까지 회개할 죄가 있으면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꼭 천국 입성하셔야 돼요. 꼭 천국 입성하셔야 돼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저희 자녀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제목대로 천국 가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을 주. 제가요, 저희 아버님 국가유공자시거든요. 여러분 막 그 이전에는 막 촌에 고향에다가 막 이 묘를 있잖아요. 뭐 우리 어머니 뭐 우리 아버지 묘 막 이렇게 막 다 만들어 놓고 쌍쌍으로 만들어 놔놓고 막 예? 나 여기 간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묘를 아주 멋있게 어머니 묘 만들어 놓고, 예? 아버지 묘 막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아버님이 생각이 바뀌시는 거예요. 예? 예? 아버지 마음, 아버지가 그게 생각이 바뀌시는 거예요. 내가 현충원으로 가겠다. 아버지 예? 국가유공자시니까 현충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놨던 거요. 그 돈 많이 만들어놨던 거 다 없애버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요 현충원에 거기에 여러분 현충원 묘역에 거기에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면 거기에 아버님을 다 이렇게 이제 장례 절차를 다 치르고 마지막까지 거기 사진 찍고 이제 저희 딸하고 둘이 제일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내려오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단풍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대전 현충원을 빠져나오는데 그 대전 현충원을 빠져나오면서요. 들어보세요. 현충원을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제 눈에서 그때까지는 안 울었거든요.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그때까지는 안 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충원에 모셔놓고 그 현충원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막 정말로 수도꼭지를 열어버린 것 같아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계속 눈물이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슬퍼서 아파서 아니에요. 제가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그 길을 보면서 현충원을 빠져나오는데 제 가슴 속에서 어떤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서 외침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외침인가 하면 아버지 천국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가서 기다리셔요. 잠시 후에 제가 갈게요. 아버지 천국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거기서 대구 오는 데까지요. 막 계속해서
그러니까 덩달아 저 옆에 앉아 있던 저희 딸내미도 막 같이 막 펑펑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 바다에 눈물 바다.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천국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화를 막 돌렸습니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선물도 사드리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정말로 목회한다는 핑계로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로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 가신 데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써 기도하고 정말로 진정한 효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 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 저희들의 부모님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속히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녀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